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맞섰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모두 부결인데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한 대표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배당 행위라면서 한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